제가 경주에 살아가지고 동아리원들과 평소에 세계문화유산 답사를 직접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에 그 천마촌 같은 이름 없는 무덤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유시시를 만들 때 그런 약간 주인 없는 무덤들의 주인을 알아가는 그런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면 더 친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세계 총회가 열리는 경주에서 온 만큼 세계 시민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쌀쌀한 날씨지만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연합회에 가입한 학교의 학생들이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또 전승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뜻깊은 행사입니다. 캠프 기간 동안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고 상호 간의 우애를 다지며 만화 수준을 맞다! 2017년 10월 30일 어깨동무 청소년 어깨동무! 빨리! 대한민국의 고차의 꿀. 한번 건드는 국가이기도 하죠. 롯데부르크 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조.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몰랐던 친구들이랑 와서 겁도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정말 친구들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네, 빛냈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문화를 더 많이 알고 보존하고 그래서 네, 아름다운 문화재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8개 지역 본부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 very happy, very, very happy to be here. The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we have a World Congress like this every 2 years. 진짜 추웠는데 그 추운 게 무색할 정도로 진짜 열정이 이렇게 가슴속에 꽉 차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일단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행사 또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국무총리님 또 오셨지 않습니까? 아 그거 기수단 해보니까 너무 뜻깊고 이제 세계 총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할 거고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고 지식도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활초 내년에도 만나자. 파이팅! OWHC 파이팅! OWHC 파이팅!